안녕하세요. 공구슬이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 오늘 수리할 기계는 디올트 임팩트 드라이버죠. DCF815 모델입니다. 이제 수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음 들리시나요? 모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종 먼지, 이물질 이런 게 이제 유입을 하다 보면 모터 쪽 부싱이 다 닳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뜯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위치 단자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기어박스.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잭으로 스위치 쪽에서 나오는 연결 잭으로 연결해서 LED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터가 이런 식으로 유격이 심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모터 섬이 맞습니다. 이렇게 모터가 왔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디올트 정품 부속입니다. 인두를 방금 꽂아서 일단 막간을 여기서 먼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이제 붙어 있어서 WD로 WD로 웬만하면 이 기어 쪽에 안 뿌리시는 게 좋아요. 브리스를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모터 분리가 끝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청소 좀 해주고 오겠습니다. 청소는 다 됐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납땜을 하고요. 네, 내부 조립은 끝났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터리도 청소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닦고 왔습니다. 자, 이제 조립 테스트. 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죠. 조립을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끝났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수리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오늘의 수리 내역은 모터 교체 이상입니다. 먼지 제거도 하고요. 오늘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